안녕하십니까. 임술래입니다. 이번에 캐나다 한국영화제에서 제 영화 나라라 펭귄하고 제보자가 상영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좀 오래된 영화이긴 하지만 한국 사회를 잘 엿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재밌게 봐주시리라 믿고요. 저는 최근에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외국에서 영화 촬영, 최근작 교섭이라는 영화의 촬영을 마치고 지금 집에서 자가격리 중입니다. 한국의 여성 감독들이 지금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보라 감독의 벌스 같은 영화는 해외 유수 영화제에서 계속 뭐 몇십 개의 트로피를 수상했고, 한국의 모든 그 국내 영화제에서도 여성 감독들의 영화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영화의 어떤 다양성과 예술성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 산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 영화 산업이 굉장히 수직적이고 뭔가 배급과 투자에 있어서 너무 그 독과점적인 그런 행태가 있기 때문에 산업적으로 여성 감독들의 영화가 많이 수용되지 못하는 점이 가장 아쉬운 것 같아요. 제가 일하기 시작한 25년 전, 30년 전에 비하면 영화 산업 안에서의 어떤 여성들이 견뎌야 했던 그런 불평등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많이 개선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뭐 한국 영화, 한국 그 사회 전반에 젠더 감수성이랑 영화 산업 내의 젠더 감수성은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불평등한 부분은 사실 남아 있습니다. 개선되고는 있지만. 그렇지만 저는 더 우려되는 부분이 이렇게 산업적으로 여성 서사, 여성 캐릭터가 여성의 가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이 많이 관객들에게 가 닿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예산 블록버스터 영화들뿐만이 아니라 여성 감독들이 강점이 있는 그런 다양한 내용의 영화들이 배급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편안하게 여러분들에게 가 닿을 수 있는 것들이 한국 영화의 어떤 다양성을 보장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관객이 누리는 어떤 특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이 하루빨리 시급하게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